히네마스터의 복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일 첫 번째 레이어에 이런 무대 사진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현재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 서리통 밑에 있는 점색 있죠.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복제, 아이콘입니다. 자, 이걸 누르면은, 복제가 있고, duplicate as layer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복제는, 에, 제일 위에 첫째, 첫째 그,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복제를 누르면, 옆으로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자, 복제를 눌러보겠어요. 복제를 누르면은, 여지 두 개가 생겼죠. 이렇게. 옆에서 하나 생겼죠. 그래 복제는 옆으로 나란히 오른, 오른쪽으로 하나 생깁니다. 자, 취소하겠습니다. 왼쪽의 제일 위에 있는 화살표 있죠. 이걸 누르면 캔슬, 취소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이 사진을, 무대, 무대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또이 점색에 이것을 눌러서 그, 복제 아래에는 duplicate as layer. duplicate는 복제한다라는 뜻이네, 복제란 뜻입니다. layer는 하나의 층층이 쌓이는 것이 layer죠. 1층2층 이렇게 쌓는 것이 layer죠. layer로 복제한다 이렇게 이걸 누르면 아래쪽에 복사가 됩니다. 위에 복제는 옆으로 복사가 되었죠. Duplicate edge layer는 아래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Duplicate edge layer. 이걸 누르면 복사가 된데안 보이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 있죠? 이게. 여기. 여기 복사가 됐죠? 아래쪽에. 위쪽에 있는 게 아래쪽으로 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건 예, 지금 현재 깜빡거리겠죠? 복제가 되가지고.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캔슬 왼쪽을 제일 위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캔슬 하겠습니다. 캔슬 하겠어요 캔슬 자 여기서 다시 이 첫째 레이어에 있는 이것을 선택해서 정리하면은 이 점색에 이걸 누르면은 복제는 옆으로 하나가 복제가 되고 Duplicate as layer는 레이어로서 아래쪽에 복제가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이런 사진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오리고기죠 자, 이것을 이렇게 좀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동시켜서 이렇게 위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이런 사진입니다. 근데, 이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선택해 지금 선택된 상태죠,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점세 개를 누르면은, 자, 점세 개를 눌러보겠어요. 그러면, 아까, 저, 나타난 첫째 레이어 있을 때와는 다르죠? 뒤로 보내기, 앞으로 가져오기, 복제, 이렇게 있죠. 이 경우에도, 뒤로 보링 앞으로 가져오기, 이, 이, 그 복지가 있는데, 이, 이 경우에 복지를 누르면, 아래쪽에 생깁니다. 자, 눌러보겠어요. 하면은, 아래쪽에 지금 이제 복지가 하나 더 됐죠. 자, 보세요. 두 개가 됐죠. 그죠? 위에 걸 하면은, 이렇게, 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 위치가, 레이어가, 이 레이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메뉴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에요 네, 제가 미리 준비한 이 글자가 있습니다. 타이틀이죠 글자. 자, 이 글자를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맛있는 오리고기라는 글자인데 글자가 안 보이죠? 이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이 복제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뉴가 또 달라집니다 뒤로 보내기, 앞으로 가져오기, 복제, 수평중심, 수직중심이 나오죠 자, 글자가 현재 선택되는데도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 보겠어요 앞으로 가져오면 아직 글자가 보입니다 글자 보이죠 자, 뒤에 있는 이 오리 고기를 조금 크게 해보겠어요. 이렇게 갖다, 가운데 갖다 놓고, 다시 글자를 선택했습니다. 글자를 선택하고서, 이 복제 아이콘을 누릅니다. 누르면, 뒤로 보내기로 하면은, 오리 고기 사진 뒤로 가겠죠. 이렇게 하면 사진이 안보이 글자가 안 보입니다. 뒤로 가시니까. 지금 이제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글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복제 아이콘을 눌러서 앞으로 가져오기로 하면이 여지 글자 보입니다. 다음에 현재 글자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복제 아이콘을 누르면은 에, 뒤로 보니까 앞으로 가져오기란 메뉴는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다른 레이어의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뒤로 보내기 하면 다시 또이 글자가 안 보이겠죠, 이렇게.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은 글자가 보이죠. 앞으로 가져오니까. 레이어 앞으로 가져오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복제를 하면은 그 레이어, 다른 레이어의 하나가 생깁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복제를. 이 누르면은 아래쪽에 보세요. 맛있는 오리고기라는 글, 것이 두개 생겼죠. 이렇게 복제됩니다. 글자가 글자를 복제해서 이렇게 이동시켜서 예, 다른데 이렇게 똑같은 양식으로 만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다른 글자를 때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 요거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맛있는 오리고기 글자를 선택했습니다. 자, 복제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요요 글자를 요 지금 선택한 상태입니다. 선택해서 에, 조금 아래로 이렇게 옆으로 갖다놔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복제 아이콘을 누르면 수평 중심 있죠. 수평은 중심은 수평으로 이렇게 가운데 오는 겁니다. 저 수평 중심 눌러 보겠어요. 그 요것은 이 좌우 양쪽으로 중간에 오는 겁니다. 가운데 다 오는 겁니다. 좌우의 가운데. 다음에 한번 더, 에, 이것, 아이콘을 눌러서 수직 중심은 위아래의 가운데죠. 요건 눌러보겠어요. 위아래의 가운데. 요렇게 하면 위와 아래의 가운데에 왔죠. 이해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여기 면에서 수평 중심은 좌우의 가운데. 가로의 가운데, 다음에 수직 중심이면 세로의 가운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을 내가 여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현재 에, 수평 중심으로 하면 가로의 가운데, 다음에 수직 중심하면 세로의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 여기서 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이 아이콘을 이 누르면 복제어 듀플리케이티 두 개가 나타나고,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클릭해서 이걸 누르면 뒤로 보내기 앞으로 가져오기 복제 있습니다. 이 사진을 앞으로 가져오기 해보겠어요. 그럼 글자가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글자가 안 보이죠. 저, 저기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자, 여기에서 사진이 지금 앞으로 왔죠. 자, 이거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지금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사진이 지금 선택되어 있습니다. 요, 요걸 눌러서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하면 뒤로 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 두 번째 레이어에 있을 때는 요렇게, 뒤로 보내기, 앞으로 보내 앞으로 가져기, 복제, 이렇게 세 가지 나타납니다. 사진인 경우에, 사진이나 동영상인 경우에. 그런데, 이, 마디는 오리고기를 하면은, 이 글자를 선택하면은,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메뉴가 이렇게, 글자에는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예, 메뉴가 다섯 개가 생겼죠. 뒤로 보내기, 앞으로 가져기, 복제, 수평 중심, 수익 중심, 야, 글자를 선택하면 메뉴가 다섯 개가 생겨서 그 위치와 그 레이어의 성격에 따라서 이그 메뉴가 달라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이상 이 복제 아이콘의 그 레이어의 위치에 따른 메뉴 변경. 그리고 앞으로 가져, 가져오기, 뒤로 가져오기. 다음에 복제를 옆으로 할 거냐 아래로 할 거냐 또이 수평 중심 수직 중심 등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목소리>